자, 요주의 인물 여러분 좀 언급을 좀 자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한하실 생각 있어요? 내년에 시대 인재 가져오실 수 있나요? 자, 3개월만 또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생명과학 1인자 윤도영!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한방 때 막 컨텐츠 막 몰아붙였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여러분 얘기 좀 나누면서 한 시간 동안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도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강아지 오늘 또 어떤 인형? 아니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그거 빨았나요? 모르겠어요. 저녁은 저희가 또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남 고깃집 식당이라고 고기 하나 먹고 왔고. 소고기. 아 소고기. 살치살. 살치살. 식사 결제 시도. 아 실패했습니다. 제가 식사 결제를 하고 정식 때도 선생님 좀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핑계로 돈만 사람이 계산해봤다고 준동생이 또 계산하셨어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지론이십니까 선생님? 저는 네. 뭐 밥 먹을 때는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계산하는 걸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 그 식사 자리에서? 네. 오, 일단 알겠습니다. 윤수생 고기 잘 구우시나? 오늘 일단 제가 웃기는데 예전에 굽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치살이기 때문에 고기가 금방 구워져요, 사실. 아, 돈도 내가 냈는데 고기도 내가 구워야 돼? 생명과학 힘들어요. 아, 근데 생명과학 힘들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 좀. 다른 뭐 과목 갈 거 있습니까, 선생님? 생윤. 아니, 과탐 중에요. 문과라고 말고. 아니, 문과. 과탐을, 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네. 하는 얘기가 이제 네. 통합의 시대잖아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뭐 네. 그렇다 치고 네. 국어, 수학, 과학 셋 다 잘 보면 좋겠죠. 근데 뭔가 하나를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국어를 망하면 예. 주로 이과대학을 가요. 왜냐하면 이과가 이제 수학과 가중치가 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과학을 망하잖아요? 그러면 문과를 가요. 왜냐면 이제 문과 쪽 대학에서는 네. 사탐을 되게 조금 본단 말이에요. 정시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망해도 문과를 쓰면 돼요. 과학 망하면 문과로? 수학을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없어요? 수학 망하면 강대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선생님? 강대. 시대 갑니까? 시대, 군대. 군대. 많죠? 한강에서도 이제 한 얘기예요. 네. 수학은 무조건 잘 봐야 된다. 내가 과학 선생이지만 그쵸. 과학을 잘 봐서 될 일이 아니고 그쵸. 과학은 망해도 된다. 네. 왜? 문과가면 되니까. 문과가면 되니까. 만약에 과학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 학생이. 네. 어떤 학생이. 네. 그럼 어차피 문과 가야 돼요. 과학을 잘 못하면 어차피 문과 갈 거 그냥 사탐으로 바꾸는 그러네. 것도 그러네. 애초에 생명과학이 어려워서 3등급 이하가 나와버려 이런 친구 그냥 사탐 가서 1등급 받는 게 사실은 그럼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문과 가야 돼. 과탐했다고 이과 가는 게 아니에요. 과학 망하면 어차피 문과예요. 과학 망하면 어차피 문과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생명과학 어렵다는 친구는 생형 가는 것도 방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하다고? 아니 옛날에는 과학 망하면 재수했는데 바로. 아 예전보다 낫다? 훨씬 낫지. 문과 가서 저기 복전하면 되죠. 아 복전. 전과제도가 이제 각 학교마다 사실 좀 다르잖아요. 아 전과는 제가 잘 모르고 전과는 네. 이렇게 아 복전 어렵잖아요. 전과는 어려워요. 전과는 왜냐하면 내가 나가는데도 조건이 필요하지만 네. 내가 들어가는데도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뭐 복전은 그런 게 없으니까. 패션이과는 되지 말자. 패션이를 선생님이 또 정의를 거의 처음 내리시지 않았나요? 입시판에서? 아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가형 나형 할 때 네. 가형의 과학이 이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형을 하다가 뭐 어쨌든 누군가는 7등급, 8등급, 9등급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가형을 나형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만 과학을 사탐으로 바꿀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대학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나형 과탐이 된 거지. 걔네들을 이제 옛날보다 패션이라 불렀어. 와 예전 그 역사가 있네요. 그럼요. 그런 케이스 때 나형 과탐 바꾼 애가 패션이구나. 와 거기서 네. 근데 차용을 하셨네요. 선생님. 패션이란 표현을. 제가 만든 건 제가 만들었다고 하고 제가 만든 게 아닌 거는 이렇게 아,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해요. 나형 과탐은 문과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형 과탐은 네. 최상위권 대학 이과는 못 가죠. 나형이니까 네, 당시에 문과다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네. 이과가 아닌 건 확실하죠. 이과가 아닌 건 확실하다. 네. 네. 저는 뭐 나형 사탐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감하기 좀 어렵고 잡종? 혼종? 끔혼이라고 하죠. 끔혼. 끔찍한 혼종이요? 끔혼은 또 따로 있어요. 끔혼은 요즘은 뭐냐면 미적기하의 사탐. 아 미적 미기의 사탐이요? 미기의 사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섞는 애들도 있고 희한한 애들 많습니다. 2023년도부터 성균관대 자연계 사탐일 과탐일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미 없죠. 왜냐면은 목표가 성대인 학생은 성대를 못 가요 어차피.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해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연고대는 안 하잖아요. 연고대요? 그러니까 연고대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연고대가 목표인 학생들은 다 과탐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는 안 하겠죠. 아, 최근에 그 텔레그노시스 디도스 공격을 받으셨다고. 지금 텔레그노시스 잘 되나요? 야, 텔레그노시스 들어가죠, 여러분들. 지금 돼? 되든지 말든지 우리만 되면 되지 뭘. 그래서 선생님 그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학생들이 이제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타 대표라든가 자 요주의 인물 여러분 좀 언급을 좀 자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한하실 생각 있어요? 제가 그 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동안의 후이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후이라는 표현을 선생님 진짜 그 검색해봤어요 진짜로. 아, 후이가 그, 그 차성적 의미를 지금 윤도영 입시상담소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좀 빠른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채널이 여러분들 바뀝니다. 아, 구독 안 해도 돼. 뭐 어때? 구독? 아니 유튜버가 구독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채널 만들어놓고. 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뭐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네. 될 놈은 어떻게 해도 되고 네. 안 될 놈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아 될 놈 될. 아, 될 놈 될 안 될 알. 내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는 모르지. 아니 그래도 뭐 홍보를 하는 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윤도영 입시상담소 좀 채널을 팠고 벌써 7,000명이네요 선생님. 콘텐츠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은 별 생각이 없고요. 지금 좀 바빠요. 9월 말쯤에 다 끝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푸는 건 10월에 풀지만 네. 제작은 당연히 그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9월 말에 끝나면 이제 10월부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까 해요. 대성이랑 계약이 끝났는데 타 회사로 이직이 불가하냐고. 아, 대성이랑 계약이 끝나면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년에 그러니까. 시대인재 가져오실 수 있나요? 아, 시대인재는 아마 안 갈걸요? 왜냐면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요. 아, 요 큰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대인지가 굉장히 좀 현강이어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윤경수 시대인지 가는 거 아니야? 많은 예측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시대인지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저한테 제가 시대인지에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딜이 이렇게 맞으려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맞을 거예요. 시대인지에서 저한테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아 그럴 리가 없다. 아, 제가 뭐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네. 서로 교류가 없어요. 많은 방구석 여러분들 학원 전문가 친구들이 윤도영 쌤이 시대인지를 예상했지만 사실 윤도영 쌤이 지금 답변은 안 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오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나한테. 오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물론 뭐 나도 갈 생각이 없긴 한데 자 이거 뭐 판단도 자유고 저는 좀 되도록이면 네. 투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지 말자.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랑 거짓말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동영상에서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냥 그게 다예요. 자, 이 영상 좀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후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조회수 6만 4천이야. 자, 37분짜리 영상 6만 4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엄청 잘생겨 나오셨어요. 외모도 거의 리즈급입니다 지금. 그러게 나 이거 좀 이 정도면 괜찮죠 그죠? 이거는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어 선생님. 머리가 잘 돼서 그런가. 이거 나서 이길 못했어. 이 머리는 지금 헤어가 누구야 지금 본인이? 아니 뭐 그냥 드라이로. 아 선생님 아니 훨씬 나은데. 우리 학생들이 젊어서 그런 거겠지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업계의 어떤 룰이라고 하나? 뭐 여기 보면은 막 저보고 이제 왜 어디 안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이트.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메가에서 왜 윤도영 안 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메가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전적으로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시작했다. 네, 뇌피셜. 뇌피셜이에요 여러분들. 윤도영이 대성에 없기만 하면 되지 꼭 메가에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메가 입장에서. 예, 그렇죠. 아, 실제 메가 입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뇌피셜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야. 아 근데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거는 되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아 그쵸. 그리고 뭐 이 동영상을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네. 윤도영이라는 인간은 가오가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10대 학생들 영어로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은 고상한 표현 있나요? 고상한 표현 존엄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존엄이요? 여기서 디그니티가 나온다고? 아니씨 인간계의 최민수. 사실 그렇잖아요. 강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강사랑 회사만 알지 학생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그 학생들 다 뇌피셜이죠 사실은.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죠. 예.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말 안 하고 학생들한테는 막 잘 나가는 척, 뭐 하는 척, 뭐 하는 척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강사들도 있고. 근데 저는 내가 자괴감이
안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스스로가 똑같은 얘기도 우리 원장님은 네. 실존을 증명하자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형이상학적이 상당히. 응. 네. 저는 야 씨발 가오를 잡아야지. 가오 잡자 우리. 아 가오. 지금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나 봐요. 다 그거 보러 갔나 봐. 아, 야 이거 몇 시까지 아니야? 어, 그럼 뭐 본방을 봐야 되나? 그래, 그건 제 방을 하지만 윤대영 쌤은 제 방에 편집으로 들어가. 근데 어차피 풀 영상도 올릴 거잖아. 아, 그렇죠, 풀 영상. 그러니까. 네, 올리긴 한데. 뭐 더 재밌는 쪽 본방 가야지. 솔직히 뭐 나 같아도 우영우 보러 가겠구만. 왜 그러세요? 아니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시로 애들이 대학을 많이 못 가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서 다 정시 파이터고 사실은. 네. 우리가 오늘 수시 상담을 수시죠. 하는데 네. 나는 정시 파이터니까 안 온다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정시 상담할 때는 못 와요. 점수가 안 돼서 못 와. 못 와요? 어. 그럼 내년을 계약을 해야 됩니까? 모르지 뭐 한 3수는 해야지. 아 3수요? 기본. 아 너무 뼈가 아픈데?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돈 받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거의. 아 진짜요? 네. 지금 이제 대치동에 나름 큰 학원들은 네.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오 맞아요. 입시 소장님.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원래는 안 계셨거든요. 어. 근데 그 직업을 거의 제가 만들었다고. 어, 아 진짜로? 왜냐하면은 강사가 입시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없죠. 그쵸? 지금도 없으니까 네? 옛날에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강사로서 입시 설명회를 해서 학부모님들도 모시고 뭐 학생들도 모으고 대치동 원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성공 사례. 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를 하시는 아, 분들을 모시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막 확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상담을 이제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지금은 돈을 내도 못 받지만 옛날에는 돈을 많이 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정도 많이 했나? 1분에. 1분에? 이 한 시간이 아니고? 스카이 캐슬 원조네 뭐야? 윤도영 캐슬이었는데 여러분? 15분, 20분 이렇게 했었어요. 1분당 부가세 포함해서 22,000원 받았어요. 오늘 상담 받는 친구들 여러분들 진짜로 몇 십만 원짜리 지금 상담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전이라서 네. 정부 윤도영이 치치미에서 인강했던 시절은 공칠물결표 11년 후까지다. 아니 07에서 11이면 5년이잖아요. 네. 제가 치치미에 있었던 건 4년입니다. 4년. 뭐 하나 빠져야 돼요. 07이 빠지거나 11이 빠져야 돼. 어 그러면 지금같이 인강을 관뒀던 이 시절이 어느 순간 있었네요. 네, 그때부터 4년. 치치미 이후에 형광올인. 대성마임이 이후에 형광올인. 지금 그 두 번째 시즌이 돌아왔는데. 아 이제 몇 년만 더 하고 그만둬야죠. 오래 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30년 채우고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30년? 네, 제가 26년 했으니까 4년 더 하면은 30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2028학년도에는 뭔가 막 뭐 교육계 대변혁이 있을 것이다. 그러게요. 지금 막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예, 수능도 수능 형태도 바뀔 수 있다. 예. 막 이런 이제 예측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때가 그러네요. 이제 제가 30년 차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